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저는 항상 목요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종목상담 밸류가 1시간 빠른 6시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목요일인 만큼 6시에 종목상담 밸류의 일부가 문을 열게 됐는데요. 목요일 6시에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잠시 후 7시에는 스마트 전략가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이 2시간 정말 알차게 저희가 채워드릴 텐데 제가 시신비를 가득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신비? 시신비가 뭐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시신비라고 알고 계신가요? 시가 신비하다고, 시? 모르겠습니다. 시가 신비하다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시간 대비 마음의 만족도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계좌에 대한 고민들 혼자서 고민하다 보면 열흘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종목상담 129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짧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마구마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왠지 교재 5권이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아 이제 눈만 봐도 저희가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재 5권 직접 저서한 책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전화와 문자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나는 교재에 너무너무 당첨되고 싶다.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교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만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을 적으신 다음에 응원의 문구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상담 119 시신비 가득 채우러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입니다. 그 시장 때문에 많이 고심이 될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으면 올라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복잡한 장세가 개인 투자분들한테 가장 힘든 박스 장세라고 그러거든요. 이 장세는 정말 현명한 어떤 타이밍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분들은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 뭐 코스닥 다 약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런 장세에서 차라리 다 안 가면 괜찮은데 또 가는 종목은 또 잘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종목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도 어떤 테마가 잘 흘러가는지 혹은 새로운 테마, 뭐 시신비처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장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박스권 장세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자리에서는 테마를 잘 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테마가 또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꼭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잘 움직였던 테마를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요즘에 이제 소외됐던 게 LG랑 포스코였거든요. 근데 LG 테마가 한번 싹 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산업군 테마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계열사 테마라고 부르는데 포스코 테마가 움직였어요. 포스코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쫙 움직였어요. 그중에서 오늘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갔고요. 관련사 중에 이제 그 리튬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렇게 포스코 엠텍도 잘 갔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대였던 포스코 ICT도 잘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포스코 강판도 우리가 이제 포스코의 전기차에 또 새로운 테마 바람을 불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산업군, 어떤 테마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오히려 기존에 주도했던 테마들이 좀 비실비실하게 되고 새로운 뉴 테마들에 대한 흐름들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또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잘 갔어요. 그죠?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워낙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 요즘에 그 대한민국 트로트가요. 아프리카까지 유행한대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 챌린지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뭐 한 잔이라는 노래들에 대한 챌린지 뭐 등등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엔터 재력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보게 되면 이제 팬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오늘 1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덱스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CG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죠. 신고가, 최근 신고가를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라는 종목도 오늘 좀 약세 흐름을 크진 않았지만 큰 흐름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8.8%까지도 상승을 보이면서 엔터 섹터, 즉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팬엔터테인먼트 있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그 넷플릭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넷플릭스 시장이 이제 우리가 플랫폼 시장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드라마를 공급 채널로 확보를 해서 대규모 이제 그 엔터 관련된 작품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두각을 받으면서 1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게 기존 엔터테인먼트와 좀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기존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이슈는 배우 이슈예요. 즉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액터라든지 혹은 뭐 코미디언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개인의 신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전체적인 회사의 이미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팬엔터테인먼트 같은 건 작가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스타 작가 군단이기 때문에 수면 위에 올라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수의 스타 작가 기대감들은 훨씬 더 시장에서는 매력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IP 재생산 기대감, 예전에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기대감도 두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죠. 기존에 있었던 뭐 전기차 테마라든지 혹은 뭐 제약 바이오 테마에서 새로운 플로우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도 내 종목이 그 새로운 플로에 편승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눌림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또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핸드폰 카메라의 좌측에 이제 보시게 되면 하단입니다. 이 QR코드 있죠? QR코드 딱 찍는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QR코드 툭 찍어서 나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자는 샵 3772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입력 그렇게 딱 발송하시게 되면 관련된 부분들 또 내용들 이슈들 함께 또 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참여할까요?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 은배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혹시 시간은 돈임을 명심하라 라는 명언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인데요. 이러한 명언처럼 여러분들의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보다 더 소중하고 알차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내 계좌에 담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소통하면서 좀 고민도 해결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을 올려주시면요. 황주면 대표님께서 명쾌한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려라 돌림판 시간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말 상담도 해결하고 선물도 드리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주면 대표님의 교재를 오늘도 5분께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늘처럼 이렇게 1시간 빠른 6시에 진행됩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1부는 황주명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잠시 후 7시인 2부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2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다양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을 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하시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대표님!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궁금하시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올려주시고 계세요. 매주 6시에 이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매주 목요일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삼겹살 먹고 왔습니다. 네, 광민님께서도 재밌는 이야기도 올려주시고 내가 산 주식은 이민아님께서는 비중이 작으면 좀 수익이 나네요. 이런 얘기도 좀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그 광민님께서 이데일리 TV에서 봤는데 그 은별 씨 칭찬도 좀 해주시고 계시고 뭐 다양한 글들 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바라보기님 제가 보고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뭐 7998님, 뭐 1125님 모두 다 응원의 글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한 시간이죠, 그죠? 함께하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파이팅해서 뭐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매드팩토요. 아, 매드팩토고. 뭐, 네. 지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네, 11만 2천 원에 10%요. 먼저 번에 네. 12만 9천 원인데 사가지고 또 단가를 낮춰놓은 거예요. 아, 그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거. 뭐, 이 정도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예, 먼저번에 누가 지인 소개로 들어갔거든요. 아, 제 방송 보셨으면 3만 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서였는데 어쨌든 옛날. 일단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과거는 돌아보지 마라. 주식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예. 우리가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한번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매드팩토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이제 항암 관련된 이슈인 건 아시죠? 예. 이게 테라젠텍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매드팩토가 다시 한번 바람이 불 거냐 안 불 거냐 했을 때 저는 바람이 분다고 봅니다. 왜 바람이 부냐? 좀 있으면 아마케 있는 거 아시죠? 예. 아마케에서 매드팩토는 분명히 두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바닥을 찍다 다시 턴어라운드가 나온 거거든요.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쭉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매드팩토는 딱 가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방향 싹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기본적인 벡토스팁에 대한 기술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는데 네. 이 종목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 아시죠? 단기간 안에.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조금은 매도를 좀 해줘야 될 자리는 딱 보여요. 그 자리가 어디냐. 아, 11만 2천 원이 좀 높게 사셨네요, 시청자님. 11만 9천 원에 사셨어요. 아, 9천 원에 물타가지고 2천 원이 되신 거네요? 예. 이게 12만 원만 되면 기가 막히게 누가 던져요, 물량을 얄밉게도. 12만 원이요? 네, 12만 원이 되면. 그러면 남이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11만 8천 원에 매도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 예. 갈 수는 있어요. 아마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11만 8천 원에 가는데 그 자리가 되면 시총이 2조가 넘어가요.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만 8천 원에 전략 매도 하시고요. 손절라인 체크해 보시게 되면 이제 7만 원 정도 손절라인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절라인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11만 8천 원에는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네, 근데 언제 그게 바로 오나요? 우리 아마키 3, 4월이잖아요, 그죠? 네. 그 기간에 잘 활용해서 딱 급등했을 때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11만 8천 원에 걸어놔요? 예, 걸어놓으시는 게 편하죠. 아침에 요즘에 그 증권사 보면요, 네, HTS 스탑로스라고 있어요. 네. 그 나중에 증권사에 문의해 보시면 돼요. 스탑로스라는 건 뭐냐면 증권사마다 한 달 정도 있죠.
매도를 걸어놓으면 내가 매도를 안 걸어도 한 달 동안 매도 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런 건 한번 또 이렇게 팁상으로 알아두시면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맨날 놓다가 꼭 이렇게 애보다가 문제 생기고 또 직장생활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깜빡하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 활용하면 또 좋은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다니까요. 좋으네요.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 되시고요. 네. 또 오늘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소리가 한 세 층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여유롭게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시청자님 목소리가 한 세 톤 정도 밝아지셨다면 다섯 톤 정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돌림판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께서 119 좋아요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뭐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119 좋아요. 네, 저도 시청자님 좋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물 받아가실까요? 이제 3월, 4월 아마게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꿀팁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방송은요 자주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매일 봐요. 아, 정말? 그럼 제가 이제 뭐를 할 때죠? 가위바위보 해야죠. 아, 네, 정말 자주 뵙고 계시군요. 제가 하나, 둘, 셋 팀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또 이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호. 아, 네, 이기셨습니다.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애청자님께 좋은 선물이 나와라! 과연 우리 돌림판이 제발 제 마음을 잘 알아드리고 시청자님께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돌림판 좀 빠르게 돌아가는데 아 지금 좀 느려지면 안 되는데 어? 이거는? 양념치킨입니다, 시청자님! 네! 예, 그리고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먼저 보내, 예, 뭐 이번 신날 네. 치킨 한 마리가 저기 방송이 됐는데 저희 안 왔어요. 아, 저희가 한 달 정도 걸리니까요.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네, 제가 이 선물도 원래 응원의 메시지인데 PD님의 넓은 아량으로 인해서 양념치킨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네. 저희 방송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한 달 동안 네, 좀 여유롭게 봐요. 좀 지켜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저희 종목상담 119 선물 시간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요, 선물을 너무 매일매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넉넉하게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스팸 처리가 돼 있으면 문자가 확인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스팸 문자가 왔는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요, 종목상담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나는 좀 교재가 더욱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으로 교재를 좀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지금 시간 6시 20분이죠. 왜 이렇게 일찍 시작했지?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6시에 1부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7시에 2부가 시작됩니다. 1시간 빠른 이렇게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에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이 그리고 금요일 6시에는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 하신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목요일입니다. 네, 황주면 대표님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 7시인 2부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실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황주면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셔서 또 제가 잘 보고 있었습니다. 뭐 이민아님이나 고은별님 모두 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고은별님은 저희 방송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 이재익님도 보내주시고 계시고 뭐 성호테크로 문의도 주시는데 그 제가 방송에서 했던 종목이죠. 예, 좋은 흐름 그리고 1분기 실적 괜찮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5G 관련된 종목부터 시작해서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항상 제가 이 방송할 때 일부러 호흡이 안 될까봐 식사를 안 하고 해요. 조금 배고프기도 하네요. 근데 언제나 그 응원의 힘으로 제가 또 파이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계셔서 제가 바로 또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시아나항공요. 아, 네네. 예, 13,800원에 50%예요. 13,800원에 50%요? 네. 그래도 최근에 사셨나 보네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한 달 조금 지나셨고요. 아시아나항공 네. 뭐 이래서 들어갔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시아나항공 18,300원에 할 때는 네. 왜 13,800원은 어쩌 18,300원이야? 아, 18,300원. 네. 18,300원. 네네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좀 이제 가슴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좀. 네네네. 아시아나항공 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으세요? 아, 대한항공하고 이제 네, 합병한다고 합병을 해서 네네네. 예, 뭐 코로나 풀리면 네. 올라갈 것이다 이래서 네. 지인이건 하는 바람에 같이.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근데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은 뭐 대한항공 이제 거의 뭐 하나잖아요. 우리 항공이 제일 큰 항공은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독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항공은 물류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리고 네. 어쨌든간 전 세계에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야 될 하나의 그 통로기 때문에 없어질 네. 기업은 아니라고 보여요. 네. 다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이제 감자한 거 아시죠? 주식수 줄인 거. 네. 그 감자하게 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기는 했는데 이제 그 감자를 따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주식을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수를 네. 줄였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항공주가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은 크게 가기 위해서는 과정을 많이 거쳐야 돼요. 지금 이게 서로 다른 것들이 뭉쳐가지고 뭐 노사도 합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뼈를 깎는 고통을 또 한번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과정 속에서 봤을 때 18,300원 매수 단가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매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네.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본전 자리가 딱 그 자리가 정리해야 될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힘을 네.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매집이 좀 이루어져서 박스권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6개월에서 네.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18,300원의 전략 매도를 드리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14,000원 드리겠는데 크게 지금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쉽지만 지금은 뭐 적자 폭도 워낙 컸잖아요. 그죠? 네.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하신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은 네. 이게 혹시나 기다리다 공매도에 뭐 흡수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공매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5월 달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공매도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아시다시피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네. 공매도가 될 것도 어떻게 보면 공매도라는 것은 하락이 폭이 30% 이상 됐을 때 공매도를 진행하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공매도 치기에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참 우프다라고 하거든요. 웃으면서 슬픈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로 걱정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000원 정도 가면은 그 18,000원 언저리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하락할 폭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네. 전에 한번 매도하고 나오신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 매도 드린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8,000원까지 올라면 얼마나 기다리면 돼? 지금 수급으로 와서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네. 3, 4월에 최대한 활용해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본전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네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죠 뭐.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선물 우리 함께 하시길 바라겠는데요.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대표님께서 전략 잡아주셨잖아요. 네. 네, 이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랄겠고요. 시청자님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신 만큼 조금 신중하게 투자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 3, 4월 한 달, 두 달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다음에 또 네.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또 전화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빈손으로 보내긴 너무 아쉽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깔끔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요!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시아나 한국의 아쉬움을 이 선물로 조금이나마 달래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다, 돌림판아. 치킨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선물이 발송이 될 예정이고요. 여유롭게 한 달 정도의 시간 가지신 다음에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언베이실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여전히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황주민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팡팡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희 이렇게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교재까지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시중에 구하기 정말 어려운 황주민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저서 다섯 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으로 황주민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당첨자분 발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언제나 6시부터 종목상담 119가 함께합니다. 6시, 7시 저희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상담 진행해 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들과 다양한 이야기들 항상 소통하고 있는데요. 또 못다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제가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1시간 정도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데일리 맵 서칭이죠. 이데일리 맵에서 라이브로 하니까요. 직접 오셔서 트렌드와 흐름을 함께 하시는 시간 가지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최고의 종목은 일요일 날 준비하는 겁니다. 왜? 한 주를 잘 준비한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자, 많은 종목들 또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제가 항상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곳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은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좌측 QR코드 찍어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문자 샵 3772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예,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입력해서 전송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노란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너무나도 문의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서칭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뭐 모두 다 반갑습니다. 뭐 7275님 반갑고요. 6332님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주시장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S맥이고요. 네. 1585원에 30%. 1582원에 30%. 30 아니 85원. 85원. 아, 제가 3원을 잘못 들었네요. 굉장히 중요할 네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원도. 그 네. 왜냐면 우리가 딱 본전에 팔아야지 하다가 이렇게 거기 안 오고 딱 때리면 더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한옥가 한옥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냥 방송 보다가 네, 네, 네. 거기 저기 재무 구조를 보니까 뭐 흑자도 났다 그러고 네,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내리네요. 사실은 이 S맥은요.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며느리도 모르는 종목입니다. 왜 아. 그러냐. 수급이 계속 뒤틀려요. 수급이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갔다. 그리고 갑자기 들어오지 않을 자리에서 막 들어왔다 이러거든요.
네, 이건,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뭐라 하면 개별주 패턴 중에서 가장 힘든 패턴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재무구조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주식수가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수가 2억 6천만 주잖아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네. 올라간다는 보는 사람도 많고 누구는 또 안 올라간다는 보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게 네. 사실은 뭐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같으면 네. 이제 액면병합을 할 것 같은데 이게 2분의 1만 줄여도 1억 3천만 주면 좀 얼마나 괜찮아요. 그죠? 근데 네.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뭐 회사는 괜찮습니다. 회사는 괜찮은 게 다이노나 그 관계사 다이노나 금호HT랑 또 이슈 있었잖아요. 그죠? 합병 이슈가. 그런 네. 부분들도 괜찮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올 것 같긴 해요. 지금 지지와 저항으로 봤을 때 올라올 네. 것 같거든요. 쭉 보시면 네. 지금 저항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신용배율도 7% 이상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기냐면 윗꼬리가 생겨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죠 이제 그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지난번에 언제도 갑자기 10%가 올라오더니 다시 다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1,600원, 그러니까 1,585원이니까 1,600원 예. 정도에는 매도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재접근하더라도 1,600원 매도. 그 다음에 네. 손절 라인은 1,350원 드리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1,200원에 전량 매도하시고 나중에 밑에서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네. 선물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돌려라고 네. 외쳐주시면 제가 주세요를 외치고서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은배 씨 돌려주세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선물을 받아갈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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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킨에 안착을 했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한 달 안에 선물이 갈 예정이니까요.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맛있게 드시길 예. 바랄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1, 2, 9 빠르게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저희 대표님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분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드림 시큐리티고요. 네. 매수가는 3,870원에 배중은 한 30% 내외입니다. 예. 종목은 굉장히 좋죠. 아,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네. 계속 요새 다른 거는 비슷한 종목에 라운 시큐어나 이런 거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계속 내려가가지고 네네. 어떻게 지금 대응을 진짜 장이 너무 이렇게 급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드림 시큐리티는 예.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죠? 가장 기반 베이스는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이제 카카오 쪽 보안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뱅크 쪽이 그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회사는 좋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네. 이 종목이 꼭 그 말썽 부리는 자리가 5,000원 자리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종목은 5,000원만 가면 이게 얄밉게도 누가 자꾸 던져요. 그러다,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5,000원 갈 때쯤 되면 밀리고 5,000원 갈 때쯤 되면 밀리잖아요. 4,000원 전 중반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5,000원 근처니까 또 쑥 밀어내려가고. 그러니까요. 또 하단에 네. 오면 또 누가 또 쑥 매수하고 이런 박스권 종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600원이잖아요. 네, 예. 조금 6,700원 10% 밑으로 해서 그러니까 5,500원이니까 아니 5,000원이니까 한 7-8% 밑으로 하면 매도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맞습니다. 매도를 4,600원 정도에 잡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 종목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또 3,000원 언저리 오면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 언저리 오면 매수, 4,600원 매도. 3,000원 언저리 매수. 요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박스권에서 대응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네, 종목은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박스권 네. 매매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네, 또 네, 좋은 고맙습니다. 선물. 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림 네. 시큐리티, 아, 정말 좋은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신데 네. 이름도 좋습니다. 네, 그죠? 늘 잘 보고서 수익 많이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익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돌림판 네. 한번 돌려볼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꿈은 이뤄진다! 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은 이뤄지고 수익 많이 날게요. 네, 시청자님 파이팅! 과연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빠르게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선물 꼭 나오길 바라면서 조금 이제 멈췄으면 좋겠는데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네 문자로 선물 발송되니까요. 문자 확인 부탁드릴게요.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교재를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가 탐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그 문자와 유튜브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그 2941님의 문자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프로텍이라는 종목인데 29,700원 40%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자, 프로텍 같은 경우 이제 우량 기업입니다. 코스닥도 크게 네 가지 섹터로 나눠요. 우량 기업, 그 다음에 뭐 중견 기업, 벤처 기업, 신성장 기업 이렇게 하는데 코스닥 중에 가장 좋은 섹터가 이제 우량 기업 섹터예요. 근데 프로텍은 우량 기업 섹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프로텍 흐름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IT 섹터의 흐름들 택자가 붙으면 대부분이 테크놀로지라고 했죠. IT 관련된 섹터의 종목인데 지지가 좀 나왔습니다.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는 될 것 같은데 지금 29,700원인데 이 종목이 그 조금은 너무 좋으면 엉덩이도 무거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목이 좋아서 못 가는 슬픈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2,000원이 되면은 이제 좀 찰실한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32,000원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25,000원 되면 오히려 박스권 장세다 보니까 25,000원, 32,000원, 25,000원, 32,000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박스권이 시장이 박스권이니까 종목도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좀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딸기님, 딸기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 굉장히 얘가 또 딸기 요즘에 제철이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는데 그 솔루스 첨단 소재 45,000원 15%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좀 보내주셨네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최근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전기차 IT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뭐 수소차 관련된 섹터들이 좀 잘 가다가 최근에 덜컹 멈췄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시총이 한 1조 5천억 정도인데 이 종목이 다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회사 자체는 워낙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도 있고 1조인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은요. 500억인 이유가 있는 거고 1조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승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꼬리를 좀 잡았습니다. 아래 꼬리가 이제 42,000원에 아래 꼬리를 잡으면서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지지를 딱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대차 이제 상승에 대한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 흐름 더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한 56,000원. 그러니까 그 자리네요. 딱 적정가치가 56,000원인데 이 고점이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의 적정가치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55,000원이 맥심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고 목표가를 보셔야 될 거. 그러니까 전고 자리를 뚫으려면 정말 확실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약간의 모멘텀이 약간 부재한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고 자리 목표가 55,000원 잡고요. 손절 라인은 40,000원 잡겠는데 잘 안 깨질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상승 추세 흐름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으니까 예, 흐름선상에서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 5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두 종목도 봤는데요. 또 주식 수익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선물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은별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오늘 문자와 유튜브 각각 한 분씩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한 분 한 분씩 선물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2941번님 프로텍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상담 잘 들으셨죠?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음을 좀 한시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 궁금증이 높아져 갑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우량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프로텍 꼭 수익 극대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딸기 님이시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상담 받으셨는데 바로 돌려볼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가라! 5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님의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선물은 양념치킨이 당첨되셨네요. 우리 딸기님처럼 빨간 양념치킨이 나왔는데 저희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달 내로 문자로 양념치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 종목 상담 119 여기서 끝나기 너무 아쉽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 후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의견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 꼭 기억해 주시고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대표님과 함께 정말 중요한 금요일장 전략도 잡아볼게요. 네. 시청자님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딸기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 그 딸기는 달콤하고 시큼한 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주식 수익도 좀 딸기처럼 달콤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딸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빨간색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봉이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좀 응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기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요. 문자 샵 3772로 또 황주명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또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 리뷰와 함께 그다음에 또 함께 보실 만한 종목도 좀 같이 가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그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을 저번 주에 드렸어요. 그죠? 자, 요즘에는 좀 지루한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치주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조금 탄력성 있는 종목들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 드렸는데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목적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모바일로 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리더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우리 그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 그 스캔하는 그거를 모바일로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000원 말씀드렸는데 25,000원 거의 근처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잘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좀 덜 갔던 종목 제가 성호테크론 문의가 먼저 오셨는데 성호테크론도 지금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상승 흐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오늘 잘 갈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솔 PNS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의 제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솔 PNS 같은 경우는 이제 IT 서비스 부문에서 이제 한솔 그룹 관련된 종목이에요. 요즘 한솔과 잘 가잖아요. 한솔 케미칼도 잘 가고 삼성그룹 관련된 이슈로 하면서 좀 잘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IT 서비스 부분은 뭐 당연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류 부분이 또 기대가 돼요. 지류라는 건 종이짓자잖아요, 그죠? 종이류 관련해 가지고 그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이 됐는데 근데 요즘에 영업이익은 또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뭐예요? 부산시장 선거, 그 다음에 또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또 종이가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테마 이슈로도 좀 두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시 영업이익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든든한 백이 있느냐죠. 든든한 백이라는 거는 결국은 최대주주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솔홀딩스가 최대주주로 있습니다. 한솔홀딩스가 최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든든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예, 무방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한솔 PLS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상승할 때마다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특히 지금 이날 같은 경우 3월 2일이죠. 3월 2일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 없이 두 거래일 하락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차 5일선이나 이런 데에서 반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편 반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5일선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매수가는 한 2,050원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항이 좀 보이는데 그 저항이 2,900원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윗골이 두 개 터졌기 때문에 2,900원에는 타 종목에 대비 이제 좀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1,400원 제시드리는데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안전마진을 좀 제시드리는데 이 종목을 좀 깊게 보는 게 오히려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좋아요. 종목 자체가 워낙 좀 안전하게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맞추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한솔 PNS라는 종목도 제시주로 가지고 왔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수급을 좀 잘 체크하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는 예전에 어떠한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가고 있지만 새로운 테마의 수급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핵심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 새로운 테마의 새로운 수급 이런 것들 특히 그거는 뭘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량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매도가 많을 때 수급이 부는 건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좀 잘 맞출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참여하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왼쪽에 이제 하단이죠.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QR코드를 찍어서도 참여할 수가 있고요. 문자 샵3772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셔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접근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오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제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좋은 선물과 좋은 수익들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타 오늘 이제 관련된 부분은 또 우리 은배 씨가 함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1부 여러분들의 시신비 시간 대비 만족도가 가득 채워지셨나요? 저희 잠시 후에는요 2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도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 당첨자분 5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아래에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가 보이시죠?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유롭게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잠시 오후 7시에는요, 서영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6시부터 1시간 일찍 시작되는 종목상담 119, 7시에는 2부가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 후 7시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부도 함께해 주세요.